퀸즈샵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의상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만, 자, 이 크고 아름다운 박스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목에 걸고 목소리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픈스냅입니다. 목소리가 어찌됐든 당기기만 하면 되지. 이게 바람, 수납함입니다. 원웨이사. 제가 테이블이나 조명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촬영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박스를 개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양손이 자유로워야 되죠. 그래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힘없고 연약한 여성분들은 어떤 연장이든 써야 됩니다. 아, 이건 이제 빼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박스의 경우에는 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목에 걸고 촬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뭐 언제나 안 그랬나 싶긴 하지만. 일단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렇게 협찬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활용성이 있을지,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전혀 이렇게 관심사랑 동떨어진 물품의 협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 꼬라지를 보세요. 아주 그냥 딱 맞지 않습니까? 나 여기 정리할 거예요. 이거 오늘 조져버려야지. 자, 이게 컬러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쿨 그레이 네 가지 색상 중에 쿨 그레이 하고 쉘 화이트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주문하자마자 바로 발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받았습니다. 아,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 저처럼 이렇게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한 여성분들은 힘쓰지 마시고, 요렇게 거, 나랑 얘기 좀 할까? 아, 이렇게 튕기기는. 자,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안 되네. 아,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이렇게 딱, 살 뒤집어서, 뒤집어서 꺼내는 게 좋습니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안 그러면은 박스가 찢겨지거나 물건이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나 이런 거 떼고 싶은데. 잠깐만요.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떼집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이거 깨끗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때는 좀 열받지. 근데 사이즈가 수납력이 꽤될것 같죠? 이거 나중에 옮겨 봐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정리가 잘 되겠는데요? 그리고 특히 여기가 열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 물건을 이렇게 담고 이렇게 수납을 할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쌓을 때뭐 하나 찾으려면 일일이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저기에 있는 애들, 저기에도 올릴까? 쟤네들 같은 경우에도 지퍼가 있긴 한데, 솔직히 좀 별로 편리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열리는 부분도 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특히 손잡이 너무 좋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그거 아니지? 저기 또 있지. 이렇게 올렸을 때딱 맞다. 딱 맞고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이 30kg까지는 이렇게 쌓아도 하중이 버틴다는 거겠죠? 내 기억이 맞다면 그럴 것 같은데. 아, 요거 끼워 넣어야지.
그죠? 붙이면 깔끔해. 아무것도 표시가 안날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아, 좋다. 솔직히 이런 깔끔한 색이 인테리어 효과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도 써요. 귀찮을 때는 뭐든 활용한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제가 이렇게 넓은 테이블이나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근데 진짜 깔끔하다, 색깔. 잠깐만, 여기 간단하게 촬영해도 되겠다. 잠깐만요, 이거, 진짜,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놓고 진짜 촬영해도 되겠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새로운 발견. 야, 이거 괜찮다. 와, 이거 급하면은 나 여기다가 놓고 촬영해야 되겠다. 그죠? 굉장히 깔끔하다. 아, 이런 꿀팁 있나? 세 개째. 요 테이블 높이는 살짝 안 맞네. 그럼 두 개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손으로 받치고. 자, 내려오세요. 아, 착하다. 내가 안 착하네, 내가. 그죠?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와. 여기가 꽤 넓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지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귀염귀염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색깔별로 두 개씩 얹었거든요? 근데, 물론 제 손이 뭐, 모르겠어요. 제 손이 여자치고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쌓였을 때 이거 너무 좋다. 생각보다 굉장히 수납 양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 일일이 뭐 이렇게 꺼내는 게 귀찮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쪽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때문에, 한쪽 손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중도 된다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눌리면 안 되지만, 여기가 하중이 굉장히 튼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kg까지 버틴다는 거겠죠? 그리고, 와! 나 저기, 일단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 것들도, 나머지 것들 일단 저기를 제가 청소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싸. 자, 이렇게 색깔별로 두 겹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지금 이걸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이거를 열고 닫고도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덜컥덜컥 쉽게 열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고장도 잘 나겠죠? 근데 여기 맞물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열리니까 여기는 그게 없긴 한데 오히려 이거 있는 게더 불편해요. 부러지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 이거는 잘안 쓰게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중을 견디는 곳은 요 라인. 그죠? 여기가 튼튼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안에 내용이야. 하단. 눌러봤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아무래도. 그치. 여기는 약간 살짝살짝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하중 받으면, 여기가 약간 내려가 있으니까 하중이 눌릴 일이 잘 없죠. 그리고, 왜 여기는 약간 이렇게 움직여도, 이것도 뭐 테스트 거쳤다고 하니까 괜찮겠죠. 쉽게 안 부러지고, 여기 튼튼합니다. 그리고, 내부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사용하면서, 다른 점이 느껴질라나? 보통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은 생각보다 오래 사용을 하거든요. 설마 이거 올라와가지고 띵박질만 안 하면 되지. 자, 브랜드 설명합니다. 오픈수납함, 그죠? 바남, 원웨이, 연락처는 가려나? 이렇게 칼라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회색과 흰색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보면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죠. 플라스틱, 그죠? 근데 이게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서 항균 테스트도 인정됐답니다. 그래서 속옷이나 수건 이런 깨끗한 물품 담는 것도 괜찮고요. 의류. 그리고 음식물까지는 아니고 신선식품 담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서,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뭐지? 저장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밀가루, 뭐 그런 조미료, 하여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용량. 요즘 집에서들 많이 대용량을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시니까 그런 거 수납할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저기 재활용 저기 종류별로 깡통, 종이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하는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완전 괜찮아, 완전.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생각보다 상당히 널널합니다. 제가 지금 한 뼘이 요요요 중지, 아예 요간이에요. 중지를 사용하면 한약한 18cm 정도 되거든요. 여기 재는 방법이 여기서부터냐, 여기서부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재겠습니다. 하나, 둘, 조금 안 되나? 뭐그 정도.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하고 조금 남죠? 그리고 하나, 반, 그 정도입니다. 아예 산소 괜찮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사이즈 큽니다. 나 이렇게 놓고 나 테이블로 쓰고 싶다. 촬영 테이블. 야, 이거 새로운 발견, 씨. 어떤 물건이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여러 가지로 완성이 됩니다. 야, 나 여기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완전, 씨. 이게 누가 여자방이라고 얘기를 하겠어. 자, 그러면 나 여기,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얼추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게 얼마나 들어갈라나 이렇게 반신반의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보는 거는 생각보다 좀 앙증맞았거든요. 근데 아니 이렇게 봐도 별로 저기 대용량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옷이 진짜 많이 들어. 이거는 저기 남자 캐릭터 할때 쓰려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의상들이고요. 요렇게 딱 닫았을 때 완전 닫아치는 게 아니니까 요렇게 딱
위치만 잡아주면, 아, 멀리서 봐도, 아, 이거는 뭐 담아놨다라는 게딱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할 거, 코스프레 할 거, 그리고 가발, 세트로 같이 놔둬야지 나중에 찾기가 쉽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살짝 보입니다. 아, 나 이런 게참 좋다니까. 이렇게 일부를 볼수 있다는 점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이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소품들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 살짝 남겼는데 여기 탈 그런 것들 탈 소품이나 이렇게 헤어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 혹은 뭐 부분 소품 같은 경우에는 부피만 크고 무겁진 않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수납을 다 했습니다. 예, 보이나? 그러니까 탈 넣었을 때요. 그게 꽤 컸는데, 반 안 됐어요. 공간이. 그래서, 예, 제일 무거운 거, 좀 덜한 거, 가벼운 거, 이런 식으로 딱, 아, 이런 식으로 딱 분류를 하니까, 여기는 가발들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아무리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깜빡깜빡 한다고 해도 금방 알수 있죠. 아, 저기서부터 뭘 넣었는지 대충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도 복잡하다 싶으면 여기에 라벨 붙이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공간이 남아. 저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습니다. 수납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박스들 사이에 이 홈만 잘 맞춰주면 제가 아까 슬쩍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면도 튼튼해요. 여기는 좀 살짝 이렇게 뭐죠? 앵앵 하는데 근데 그것도 탄성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거 테스트 했다고 본것 같은데. 그래서 웬만한 하중은 무리 없이 잘 견딜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 의상 다 끝내놓고요. 요거 다 보내놓고 대청소 또 한번 싹할 거거든요? 나 그때 이거 더 사야 되겠다. 괜찮아, 괜찮아. 가격은 이게, 그러니까 두개 세트 52,9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리빙박스 가격이죠? 근데, 나 이거 살 거야. 나중에 또 사야지. 일단 손잡이 있다는 면에서 아주 좋고요. 이렇게 슬쩍슬쩍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하중 많이 버티고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조리핀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튼튼하고요. 그리고, 컬러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야. 이거는 제가 저기 협찬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협찬도 협찬이지만 이렇게 딱 써보고 괜찮으면 다음에 또 지르지. 원래 물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건이든 옷이든 뭐든 처음 경험이 중요하지.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재구매를 하게 됩니다. 나 이거 또살 거야. 와. 하여간 오늘 뜻하지 않게 수납한 이렇게 협찬 리뷰를 하면서 짐 정리도 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종종 청소를 자주 할 겁니다. 성격이 좀 더러워 가지고 막 의상 제작을 할 때는 막아 중구난방으로 막 흐트려 놓거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저 자신도 다잡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협찬 리뷰 안 막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상 제작하면서도 수납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나 제가 경험을 해서 유익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슴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도 해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빈즈샵.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